먼 옛날 이곳엔 천 개의 탑과 천 개의 불상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천불천탑이 모두 세워지는 날,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 믿었다. 그러나 마지막 천 번째 불상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운주사에서는 정말 천불천탑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일까? 운주사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절이었습니다. 그런 운주사가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80년대 초 소설의 무대로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소설 속의 운주사는 민중들이 새 세상을 꿈꾸며 천불천탑을 세우려고 했던 혁명의 땅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갔던 지족선사가 도력으로 천불천탑을 새기며 이 수양을 쌓는 장소로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인기를 끌면서 이 운주사는 엄청난 관심을 끌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책들은 모두 운주사에 대해서 적은 것들인데, 이것들 중에 이 책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이 운주사에 매료된 한 독일인이 사진도 찍고 직접 글을 쓴 것인데,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절에 대해서 외국인이 책을 낸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운주사의 어떤 점이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일까요? 이 현재까지 운주사는 누가 언제 왜 이 절을 세웠고 이 탑과 불상을 만들었는지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운주사를 둘러싸고 있는 비밀들을 하나하나 밝혀볼까 합니다. 전남 광주 무등산 끝자락의 조그만 계곡, 바로 운주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다. 절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일반 사찰에선 볼 수 없었던 아주 낯선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지그재그로 늘어선 10여 개의 탑들, 그리고 계곡을 등받이 삼아 기대 서 있는 불상들이 먼저 눈에 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쌍배불감이다. 경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돌집 안에는 두 분의 부처가 모셔져 있다. 각각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며 등을 맞대고 앉은 모습으로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특이한 불상이다. 쌍배불감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탑들 역시 매우 독특한 모습이다. 이 같은 생김새 때문에 각각의 탑엔 재밌는 이름이 붙어있다. 시를 감아두는 실패처럼 생겼다 해서 실패탑, 물동이를 겹쳐놓은 듯 보이는 일명 항아리탑, 그리고 옥개석과 탑신이 모두 원반형인 일명 호떡탑도 있다. 현재 운주사인 20여 개 탑이 남아있는데 그중 어느 것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경내는 물론 주변 골짜기에도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있는 곳엔 어김없이 석탑과 석불들이 있다. 이처럼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듯한 자유로움 때문에 사람들은 운주사가 절이라기보다는 마치 야외 조각전시장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보시다시피 전 골짜기와 산 능선을 불문하고
석불과 석탑들이 이것도 작은 것이 아니고 거대한 석불과 석탑들이 아주 그 규모 있게 잘 배치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그 석불과 석탑들을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많은 규모와 엄청나게 큰 이런 석불과 석탑들을 배치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파격적인 예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야 됩니다. 운주사엔 천 개의 탑과 천 개의 불상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최초의 기록이 15세기 문헌인 신증 동국여지 승람. 그런데 여기선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선 언급돼 있지 않다. 이 같은 의문을 풀기 위해 지난 94년 운주사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운주사가 창건된 것은 고려 초. 그러나 12세기와 15세기 두 차례에 걸쳐 중건됐음을 확인했다. 탑과 불상이 12세기에 만들어졌음을 확인한 것도 큰 성과였다. 그런데 발굴을 통해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밝혀졌다. 바로 가람의 배치다. 법당은 계곡 입구에 있고 탑과 불상은 뒤쪽에 떨어져 있는 배치. 당시 불교계로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이런 법당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뭐 요즘 들어와서 새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옛날에는 여기에 법당이 없었거든요. 바로 절 저 입구 쪽에 그 옛날 절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기서 그 어떤 그 신앙 행위를 했고 그 옆쪽으로 이런 골짜기 쪽에 탑과 불상들을 모셔놓은 것이 마치 야외의 부처님이 법당에서 이렇게 나오신 듯한 그래서 이런 야외 공간에다가 탑과 불상을 배치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여러 나라에서도 이렇게 불상과 탑이 야외로 모셔진 예는 뭐 보기 드문 그런 현상입니다. 전통적인 가람 배치에서는 탑은 금당 앞에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운주사는 탑의 숫자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금당과 탑이 동떨어져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배치와 특이함 때문에 그동안 운주사는 수수께끼를 간직한 절로 인식돼 왔던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의 눈에도 이 운주사의 풍경은 일반 다른 절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러한 운주사의 석탑과 불상, 그리고 가람의 배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슨 특별한 질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무정형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석탑과 석불이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이 흩어져 있는 걸까요?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이 운주사 서편 산중턱에 놓여 있는 바위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일곱 개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위돌을 하늘의 북두칠성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북두칠성의 국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바위돌은 다른 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일곱 개의 바위돌이 운주사의 비밀을 푸는 단서가 될 것입니다. 계곡 서편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있는 거대한 일곱 개의 바위돌. 바로 칠성바위다. 한눈에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임을 알 수 있는데 우선 그 크기가 놀라웠다. 두께 45cm. 바위의 크기를 재서 부피를 알아내고 이것을 다시 무게로 환산했다. 8kg이니까 약 18톤 정도 된다는데 전부 이 무게가 18톤이요. 측정 결과 바위의 무게는 작은 것이 12톤,
가장 큰 것은 약 20톤에 달했다. 적은 것은 한 10톤에서 8톤. 땅 위에 얹혀져 있는 상태로 볼 때 옮겨온 것이 분명한 이 바위들은 대체 어디에서 가져온 것일까? 이 막대한 중량을 가지고 밑에서 올려온다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냐. 만약에 왔다고 그런다면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수만 저희, 명이 동원됐겠죠. 저희들이 그 위쪽을 전부 조사를 해 땅을 다 이렇게 벗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현재 육안으로 남아있는 그런 그 안반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큰 칠성 바위들을 채색했을 만한 그런 자리는 발견하지 못했고 아까 지금 저쪽에 있는 그 안반에 이렇게 홈이 나 있는 그 부분밖에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밑에서 이걸 옮겨오지 않으면 주변에 이런 걸 채색해야 할 돌감이 없어요. 여건이 없다. 여건이 없어요. 이렇게 무거운 돌들을 이곳까지 옮겨놓은 데는 필시 이유가 있을 터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바위들이 북두칠성을 나타낼 거라고 막연히 추정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85년 한 천문학도의 제안으로 칠성 바위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실시됐고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된다. 지금 7개의 그 바위, 원반형 바위들이 지금 이쪽에 그 산등성에 그냥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정확한 평판 측량을 해보니까 이 7개의 바위들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북두칠성의 그 자리 그대로 일치하고 또 하나는 반짝이는 그 광도의 밝기에 따라서 밝으면 밝은 만큼 크게 어두우면 어두운 만큼 적게 그 비율을 일정하게 줘서 원반형 크기가 크고 작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위의 크기가 별의 밝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낸 박종철 씨를 찾아갔다. 마침 그는 오는 4월 11일 천문학계에 발표하기 위해 운주사에 관한 논문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 그의 논문 속엔 취재팀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운주사 탑의 배치가 밤하늘의 별자리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제가 1981년도부터 이걸 쭉 관찰을 해왔죠. 그런데 칠성석의 광도에 관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 다른 생각을 찾고 다니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는 생각에서 하나하나 대려보니까 아주 신기하게 그 맞아들이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조사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천문지도에서 1등성 별들을 연결해 운주사 탑 배치와 비교하는 것이다. 운주사 여기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여기가 하천이 있는데 하천 쪽으로 해서 여기가 대웅 이렇게 모습으로 해서 이쪽이 지금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향하고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모습이 하늘의 별자리고 일치하는 겁니다. 현재 이쪽은 가을철 별자리고 또 하늘의 별이 겨울철 별자리가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밝은 별들이. 그래서 겨울철 별자리 밝은 별들이 많이 모아 있는데 이쪽에도 또 탑재들이 많이 모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봄철의 별자리는 그 유명한 악트루스 테레 밤하늘의 1등성 별을 연결한 것과 운주사 탑을 연결한 모양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탑재와 연결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운주사에서 실제 탑의 배치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것들이 이제 특별한 것은 그런데 탑 가운데 상당수가 능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네, 좀 높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런 그 탑들이 키 이상 되는 높은 탑들이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저 건너편부터 이쪽까지 굉장히 높은 데다가 이게 설치를 했거든요. 네, 저 예, 칠성 바위. 예. 예, 지금 말하는 칠성석이 요거. 예, 예, 요거. 예. 그 경사가 아주 급하죠, 거기도. 능선에 세워진 탑들은 대부분 매우 가파른 곳에 위치해 있다. 박종철 씨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접근하기도 힘든 위치에 굳이 탑을 세운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데 주목한 것이다. 사실 여기보다 저 건너는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쪽에 예, 있는 거예요, 저쪽에 탑. 예, 예, 탑들이 지금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운 것은 어떤 그 설계도에 의해서 세워졌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설계도가 바로 천문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운주사 석탑들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땅 위에 구현해 놓은 하나의 천문도인 셈이다. 바로 이 탑들 하나하나가 모두 별자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사실 이 저 가파른 경사나 또는 절벽 위에다 탑을 세워놓은 걸 봤을 때 굳이 저기까지 가서 힘들게 탑을 세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탑들이 그 별자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앞뒤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별을 탑으로 나타내려고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대체 불교와 별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천문과 불교 관계를 연구하는 종교학자 김일관 씨를 찾아갔다. 여기서 우린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천문과 불교가 실제로는 밀접한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이제 불교가 중국에 처음 전래되는 그 초기부터 이 인도의 천문학이라든지 서역의 천문학이 불교 경전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 불교. 예. 그런 면에서는 불교 문화가 우리 그 동양의 그 천문학 그 전개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별과 불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돼 있다는 것일까? 그 단서를 찾기 위해 우리는 대흥사를 찾았다. 이제 이게 우리 대흥사에서요 아주 이제 오래 전부터서 이제 내려온 테마입니다. 그래서 일반한테는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아주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좀 특이한 테마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탱화였다. 가운데 앉아있는 큰 부처의 양쪽에 그려진 일곱 분의 부처. 이들의 머리 뒤에 둘러진 후광은 운주사 칠성 바위를 그대로 닮아 있었다. 분명 북두 칠성이었다. 칠성 탱화를 연구하는 강소연 씨는 어렵게 수집한 여러 장의 탱화를 보여주었다. 조금씩 다르게 그렸지만 모두 북두칠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북두칠성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인류 보편적인 신앙의 대상이었다. 그것을 불교가 수용한 것이다. 말 그대로 북두칠성을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북두칠성의 역할은 바로 그 생명을 주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도 보면 생일에 보면 별자리가 있잖아요. 뭐 5월생은 뭐 무슨 별자리, 뭐 9월생은 뭐 처녀자리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기의 그 한 개인의 운명은 하늘의 별자리가 주관한다고 다들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두칠성도 그렇게 그 사람들의 생명 및 그런 뭐 병고, 그다음에 화핵 뭐 이런 것들을 주관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던 신앙이죠. 근데 그것이 불교 안으로 포섭됐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귀중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고려시대 것으론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별자리 탱화다. 상태가 좋지 않아 잘 보이진 않지만 별자리 하나하나마다 부처를 그려놓았다. 고려 탱화를 모사해서 그린 또 다른 별자리 탱화. 여기선 별자리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천문지도 상에서 1등성에 해당하는 모든 별자리에 부처를 대비시켜 놓은 것이다.
천문도에서 모든 별자리의 기준은 북극성이다. 여기선 치성광열애가 북극성을 상징하고 있다. 칠성태화 안에는 가장 중심에 주전불로 그 치성광열애가 있고요. 그 주위로 이 치성광열애를 보좌하는 칠성열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치성광열애는 바로 북극성을 의미하고요. 물론 칠성열애는 북두칠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주위로 북두칠성과 북극성 주위로 그 28수가 포진되어 있어서 이들을 또 보좌하고 있죠. 즉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이 칠성태화 안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있네. 이쪽에 탑들 두 군데가 있고. 그렇다면 운주사에서도 북극성을 상징하는 것이 있을까? 이게 이제 칠성. 그것을 찾아내는 열쇠는 바로 북두칠성에 있다.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찾기 위해선 먼저 북두칠성을 찾아야 한다. 북두칠성 제일 끝에 있는 두 별의 중심을 연결하면 그것은 정북 방향을 가리킨다. 거의 뭐 일치한다고 볼 수 있네요. 이 방향과 일직선상에 북극성이 있는 것이다. 하늘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북극성을 찾아보기로 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대로 정북 방향으로 걸어온 결과 놀랍게도 그곳에 와불이 있었다. 이 와불 자체도 사실은 NS를 운주사의 북극성은 바로 이 와불이었던 것이다. 지금 여기 탑재들을 전부 이렇게 분포대로 볼 때 여기를 북극성으로 봤을 때 나머지 가람 배치들이 천문학적으로 잘 들어맞는 겁니다. 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북극성도 현대 천문학에서도 잘 움직이지 않는 별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와불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머지 가람 배치나 아니면 탑들의 그 배치를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가람 배치의 중심이 이 와불이다. 예, 와불이 중심이 돼서 모든 배치를 하면은 천문학적으로 잘 들어맞는 겁니다. 운주사 탑들은 철저한 질서 속에 배치된 것이었다. 와불과 칠성 바위를 중심으로 각각의 탑들은 하늘의 주요한 별자리를 상징하며 이곳에 또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돌부처가 북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운주사에 있는 많은 불상과 탑들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처입니다.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누워있는데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군요. 그런데 이 부처가 중요한 때문인지 이 운주사에 대한 전설 대부분이 이 부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설의 내용이나 배경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돌부처가 일어나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운주사의 중심인 와불은 계곡의 서편 산 정상에 있다.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으로 위쪽에 있는 부처가 12m, 아래쪽 부처보다 1m가량 더 크다. 큰 부처의 무게는 약 15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돌부처가 새겨져 있는 바위는 비스듬히 경사져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머리가 다리보다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이것은 바위 아래쪽이 더 좁기 때문에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했던 것이다. 바위를 최대한 활용하려 했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 이 불상을 우리가 흔히들 운주사의 유명한 와불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불교에서 그 와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담은 어떤 상징적인 예배 대상이거든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는 모로 누워서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치과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와불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상을 의미하고
그런 열반상은 바로 치과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 불상들 잘 보시면 이분은 지금 서 계신 모습이에요. 입상이에요. 저분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시는 좌상입니다. 그래서 좌상과 입상을 자연 안반에다가 조각을 하고 일으켜 세우려다가 채 미처 일으켜 세우지 못한 그런 미완성 상태의 불상입니다. 두 불상의 자세를 통해 이 돌부처들은 일으켜 세우기 위해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장비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큰 바위를 세우려 생각했던 것일까? 원래 돌에는 보통 그 습성상 그 하나의 그 이렇게 짬이 아주 쭉 두께가 있으면 거의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주변을 전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의 두께가 거의 일정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돌하고 밑에 돌하고 아주 완전히 다르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에 쑥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바위 옆면으로 이어져 있는 균열을 이용하면 떼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공간이 있죠. 자연짬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바위의 균열을 이용해 두 부처를 나누어 새겨놓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머리 쪽으로 이렇게 쭉 자연짬이 있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고 저기서 이렇게 짬이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어떤 일정한 두께로 쭉 짜여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자연적인 균열을 이용해가지고 네. 채석을 해서 지금 바위의 결에 충격을 가할 경우 결을 따라 균열이 생긴다. 이 틈 사이로 버팀목을 조금씩 밀어넣으면 결국 바위는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두 부처의 옆에는 실제로 바위의 일부를 떼어낸 흔적이 있다. 조사 결과 여기서 떼어낸 것은 와부를 지킨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일명 머슴부처임이 확인됐다. 이렇게 볼 때 이 돌부처들은 처음부터 세우려 했던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시위부를 떼어내고 난 다음 생각지도 않았던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네, 이제 돌의 습성상 보시면은 이렇게 쭉 보면 이 두께가 얇거든요. 넓이에서 이렇게 쭉 계속 갈 걸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경사도로 보면 이 두께가 거의 그 같은데 이 앞에서는 거의 아마 떠진 걸로 생각이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짬이 계속해서 연결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와부를 조성하려고 이렇게 이제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이제 와부를 이제 머리에 이렇게 형태로 해서 쭉 잘라내면서 들어가 보니까 점점 돌이 두꺼워지면서 여기서는 완전히 붙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 어깨로 가면서 이 머리로 가면서는 완전히 아니 짬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이 주위의 돌을 보면 거의 이렇게 짬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같은 그 두께를 유지하는데요. 여기는 예외가 돼가지고 그런 것이 전혀 여기서는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혀 짬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천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이제 돌부처의 어깨 부분부터 커다란 암석덩이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자연켜가 없는 경우 돌의 속성상 손상 없이 떼어내기란 극히 어려운 것이다. 애초에는 와부를 일으켜 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돌의 성질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험을 선택하지 않았다. 결국 두 개의 돌부처는 누운 채 남겨졌고 이를 둘러싸고 무수한 전설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다. 이 세워놓고 보니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돌부처를 이렇게 세워놨다면 돌로 만든 부처 가운데에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이 불상이 됐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부처를 다 새겨놓고도 결국은 일으켜 세우질 못했으니 당시 사람들의 실망은 대단히 컸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실망은 점차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고달픈 삶을 이 누워있는 부처에게 투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 와불이 일어나는 날 새 세상이 올 거라는 그런 전설을 만들어내게 됐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바람은 극히 최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80년대 초 암울했던 시대 상황을 이 와불에 대비시켜 한때 이 운주사가 민주화의 염원을 상징하는 성지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이 와불을 우리의 상황으로 대비하여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와불이 북극성을 또 큰 탑들이 별자리를 나타낸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기록에 운주사의 천불천탑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많은 탑과 불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운주사 경내에 남아있는 불상과 탑은 모두 합해 100여 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파손된 석탑재와 석불 조각들이 경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과거엔 훨씬 더 많은 탑과 불상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운주사 탑과 불상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없다. 1940년대 초 한 연구가의 조사에 따르면 운주사엔 200여 개의 탑과 불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불과 50여 년의 짧은 세월 동안 100여 개 이상의 탑과 불상이 소실된 것이다. 1910년대 당시의 사진을 보면 이 원형 석탑은 7층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4층 석탑이 됐다. 지난 세월 동안 상층부의 세 단이 사라진 것이다. 이렇듯 이런 곳곳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탑재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그동안에 8,900년 동안 세월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고 그랬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고려시대 때는 운주사 천불천탑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졌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주사 천불천탑은 절이 폐사되면서 훼손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운주사가 폐사된 것은 언제일까? 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7세기의 것이다. 그렇다면 1530년까지 건재한 것으로 기록되던 운주사가 불과 100여 년 사이에 폐사됐다는 결론이다. 16세기 중반 이후에 운주사가 폐사가 될 만한 어떤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절도에서는 운주사가 전부 그 화재로 소실된 그런 흔적이 나서 운주사가 뭐 절에서 그냥 뭐 불을 잘못 사용해서 화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유재단의 그 일본군의 침탈이 이 지역에 능성현 이 주변 일대에 그 침탈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 그런 그 기록들을 통해서 혹시 그런 운주사 화재가 그런 일본군의 침입하고 방화 약탈하고 어떤 관련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후 운주사는 오랜 기간 동안 재건되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탑과 불상이 사라져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19세기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름만 남아있던 운주사는 80년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뜻있는 불자들에 의해 재건이 추진된 것이다. 연월심 보살도 그중 한 사람이다. 발굴만 하면 탑이고 부처님이라요. 저런 전주도 못 올랐고 파면 탑이 나오고 파면 부처님이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옛날에 저는 그래 인정을 해요. 천불 천탑이 맞다는 거를.
천불 신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어 왔다. 불교에서 천이란 숫자는 무한히 많음을 뜻한다. 따라서 천 개의 부처는 인간사의 모든 번뇌로부터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천불을 만드는 것은 이 같은 간절한 바람이나 희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제 작업이다. 불교에서는 이 천불 사상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그 불교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은 한 불전 속에 즉 한 집 속에만 부처님을 모시는데 천불을 모시는데 여기에서는 야외에다가 별도로 탁과 불상을 천 개씩 모셨다. 천불을 거대한 돌로 된 탑과 불상으로 조성한 예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분명 여기엔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와불과 큰 탑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상징하고 있다면 천 개의 탑과 천 개의 불상들은 밤하늘의 또 다른 뭇별들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천문학자들이 이것이 별자리에 배치하고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만약에 보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이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불을 여기에다가 지상에다가 재현했다, 구현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운주사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절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파격적인 그러한 우주 질서가 여기에 이 지상 세계에 나타나 있다. 그럼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주사 탑과 불상들은 모두 하늘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탑과 불상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비와 천민들이 모여 자신들만의 해방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하늘에서 도공들이 내려와 천불천탑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선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선국사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신라 말기의 승려로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비조로 알려진 인물이죠. 이 도선국사가 운주사를 창건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 도선국사는 우리나라를 이 배의 형상으로 봤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산맥이 있는 동쪽은 무겁고 서쪽은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염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만약 이대로 두면은 우리나라의 운세가 일본으로 몽땅 흘러가 버릴 것이라고 판단한 도선은 그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토의 중심부에 이 탑과 불상을 세워서 무게중심을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풍수지리상 이 배의 중심 부분에 해당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운주계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선은 그곳에 천불천탑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것은 전적으로 후대에서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도선이 살았던 그 8세기 그때 운주사는 존재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또 정말 이 운주사에 천불천탑을 세웠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신라 말의 승려인 도선국사가 고려 중기까지 거론되는 것은 민중의 바탕을 둔 그의 불교 사상 때문이다. 기존의 불교가 귀족 중심의 불교였다면 도선의 불교는 일반 민중들을 두루 포섭할 수 있는 대중적 불교였다. 이것은 통일 직후 지방 세력을 통합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던 고려에게
절실히 필요로 했던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고려 초기라고 하는 것은 후삼국을 통일해서 그 고려 왕조를 세운 입장은 모든 계층을 다 융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계층을 융합하고 모든 또 계층에 따른 문화를 융합하는 데 가장 적합한 불교가 도선국사가 주장하는 그런 불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 왕실은 도선의 사상을 건국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그가 죽은 후에도 왕사 혹은 국사로 추앙하면서 그의 사상을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왕실의 태도는 도선을 내세우면 절의 품격이 높아진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많은 사찰에서 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풍조를 낳게 된다. 고려 초기에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불교 신앙 형태 그런 것과 관계가 뒤지고 하니까 운주사 풍의 그런 그 신앙 형태를 지니는 그런 사찰은 그냥 모두가 그 뭡니까 도선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이렇게 어떤 그 전설을 뭐라 그럴까요? 그냥 연기를 지운다고 할까? 막 그렇게 생각해도 틀림없을 겁니다. 동국 여지지엔 운주사 창건과 관련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 관촉사 은진미륵을 만든 해명 스님일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훨씬 앞시대의 사람으로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운주사 천불천탑을 만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긴 하지만 어느 것도 정답을 제시하진 못한다. 그런데 최근 운주사 탑을 통해 의문을 풀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운주사의 독특한 탑 양식은 중국 남쪽 지방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매우 신성시되는 조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우리가 고분이 그 모형이 쉽게 변하지 않듯이 탑도 시대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 탑을 만든 주체가 분명히 이 지역에 있었던 자들보다는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온 어떤 그 불교 문화를 가지고 왔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 남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지도를 좀 보면은 바로 이 수로 끝에 가면 저쪽 이제 운주사가 되잖아요. 예, 네. 그 중장터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 마을 그리고 멀리 지금 천태산이 보이고 있고 그러죠. 거기에 그 운주사가 있습니다. 예, 그 대동여지도 현재 운주사 앞은 호수가 있지만 댐으로 막히기 전엔 이곳까지 물길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목포 앞바다에서 영산강 물줄기를 거슬러 오르면 가장 먼저 나주 휘진을 지나게 된다. 고대로부터 남중국과의 교통로로 각광받던 곳이다. 여기서 다시 남평을 지나 상류를 향해 오르다 보면 물길은 둘로 갈라진다. 바로 그 사이에 운주사가 있다. 옆에는 세곡을 저장했던 창고가 있어 이 지역이 수상교통의 요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두 수로의 중간 지점에 운주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 바로 여기가 그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와서 보면은 분명히 그 역사적으로 중국을 통한 어떤 문화를 유입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루트, 그 중간 지점에 운주사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남중국 쪽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건너온 시기가 운주사 탑과 불상이 세워진 때와 묘하게도 일치하고 있다. 11세기, 12세기 이런 무렵에 약 150회에 걸쳐서 한 5천 명 이상의 그 인원이 분명히 왔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개 그 절강성, 복건성 이런 그 지역을 출발해 가지고 그 주산열도 여기를 지나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남 해안을 향해서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흑산도를 거쳐 가지고
그 남해안 지방, 그 서남단 지방에서 그 연안을 끼고 쭉 그 북상을 해서. 이 시기 주로 우리나라에 건너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지역은 중국에서 주로 해상 활동에 종사했던 백제 유민들의 거주 지역이다. 고려의 건국을 계기로 그동안 신라에 의해 봉쇄되었던 해상로가 개방되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백제 유민들이 남방 항로를 이용 대거 고향으로 되돌아왔을 가능성이 크다. 능주읍지 등의 기록을 통해서도 실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다수 정착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고려가 건국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운주사를 중심으로 한 나주 지역의 그 호족들 그리고 그 호족들과 힘을 합한 이 지역의 민중 세력들뿐만 아니라 백제가 망할 때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돌아오는 그 유이민 세력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문화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새로운 이상세계를 꿈꾸는 그 구심점으로서의 운주사의 창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주사의 천불천탑은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힘만으론 이루어질 수 없었다. 천년의 세월 동안 계곡 골짜기 골짜기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저 거대한 석불과 석탑들이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미스터리로만 여겨져 왔던 운주사 천불천탑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질서하다고만 여겨져 왔던 이 천불천탑이 바로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사실도 알았고 또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와불의 비밀 또한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운주사 천불천탑을 만든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내는 것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운주사 천불천탑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던 사람들의 땀으로 빚어낸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